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ATG 민기 여상입니다. 네. 우리 여상 씨가 네. 네 한번 저한테 소개해 주세요. 아,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아, 이제 민기 씨, 제가 민기 씨에 대해 정말 아는 정보가 엄청 많습니다. 아, 일단 진짜요? 이름은 송민기고요. 네. 그리고 나이는 22살. 맞습니다. 남자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생일이 8월 9일. 오. 생일 8월 9일이고요. 민기 씨 키. 네. 몰라도 돼요. 오케이. 네. 그 민기 씨가 그만해. 아, 그만해? 알겠어. 그냥 적당히. 야. 한마디로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송민기죠. 그쵸.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여상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잘생겼어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네, 끝입니다. 네. 이 민기 씨는 제가 정말 단순하게 민기야 이렇게 부른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사실 그렇게 안 부르고 있었어요. 아, 진짜요? 정확히는 민기야. 세 글자 부르기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냥 줄여서 민기야 이렇게. 그러면 민기야라고 들리죠? 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민기야? 민기야. 아 민기야. 네. 어서죠. 아, 너무 친하죠. 우리 에이티니한테 매력을 뽐내기 위한 그런 뽐내기 위한 모습이었죠. 아우 이런 기회를 주신 너무 감사합니다. 아, 이런 기회를 네. 주신. 하나 둘 셋. 이게 잠시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평소엔 잘 쳐다보는데 이게 막상 카메라 앞에 딱 켜고 쳐다보라니까 아니, 이게 원래 정상이죠. 원래 친구끼리는 이렇게 눈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암크로스. 아 알았어. 안녕하세요. 산입니다. 아 내가 우지 너가 너 왜 우야. 내가 너를 해주는 거지. 아 하지마. 아, 다시. 처음 다시 할까. 아 슬레이트. 암크로스. 아 알았어. 저희는 산. 크로스. 야 예. 야. 아, 제, 아, 예, 예. 이건 세 발이 피고요. 제일 짧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노? 어. 자, 그럼. 아, 마지막. 얘는 제일. 네. 이제 우영이란 친구는 보시다시피 여기 이제 여기 어디 여기 어디예요? 삼각근. 삼각근 그리고 이두, 삼두 전완근이 잘 발달되어 있는 친구죠. 저희 산이는요 노력을 정말 많이 하는. 친구고요. 예. 그리고 욕심도 많고 네. 좋은 쪽으로 욕심도 많고 발전 가능성이 이제 한계에 다다른. 그죠? 아니요. 친구 말 실수 잘하네. 성장 가능성이 네. 무한히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있는. 내 인생에서 최고의 행운은 널 만났다는 거야. 야. 한마디 할게. 나야말로. 재미없어 다시. 아 그래? 내 인생에 그냥 잘한 일을 꼽으면 딱 세 가지가 있어. 뭐야? 우리 엄마, 우리 아빠와 아들로 태어난 두 번째, ATG 멤버임에 감사한 거. 세 번째, 너가 내 친구로 있어. 네, 안녕하세요. ATG 성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ATG 종우입니다. 우리 종우는요, 일단 형들을 너무 사랑하고 책임감 있고 무대에서 누구보다 멋진 친구인 것 같아요. 저는 성화 형에게 한마디를 표현하자면 형 때문에 ATG가 있다. 오, 소름. 성화 형의 무대에서의 매력을 좀 빼앗아오고 싶습니다. 섹시하면 섹시함, 멋짐이면 멋짐. 표정이 다양한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걸 잘 못하거든요. 잘해. 그래서 한번 뺏어보고 싶습니다. 호! 홍! 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ATG 홍중. 윤호입니다. 네. 우리 윤호는 저희 팀에서 키가 제일 커요. 그게 가장 인상적이고. 그리고 저희가 1호 연습생, 2호 연습생이거든요. 제가 윤호를 본 시간이 긴데 쉽게 꺾이지 않은 강인한 그런 의지를 가진 친구라 제가 항상 조금 진짜 지치고 힘들 때 많이 이렇게 기대는 친구 중에 한 명입니다. 지치고 힘들 때 내게 기대. 오케이. 동중이 형은 우리 팀의 만능 리더인데 가끔씩 뭔가 허당기가 있고 네, 마이너스의 손이죠. 가끔씩 만지면은 마이너스의 손이 아니고 마이너스의 손. 네, 은근히 홍중이 형이 뭔가 완벽해 보이지만 인간미가 넘치는 형이고 그리고 언제나 멤버들의 곁에서 좀 멘탈 케어를 해주는 그런 만능 리더 형입니다. 네. 항상 멤버들 안무 같은 거 윤호가 많이 체크를 해주는데 그런 부분이 제가 리더로서 굉장히 듬직해요.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제가 알게 모르게 윤호한테 많이 의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윤호랑 오래오래 이렇게 좋은 행복하게 살죠. 네, 행복하게 네. 오래오래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윤호 파이팅! 파이팅! 네. 홍중이 형이 이제 리더기도 하고 어떻게 정말 첫 번째로 들어온 멤버로서 이 팀에 있어서 홍중이 형이 정말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좀 많이 힘들 때도 있을 텐데 가끔씩
저한테 기대해 줬으면 좋겠고. 네. 감사합니다. 저도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네. 어색하구만.